안녕하세요, 에브리바디.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? 오늘은 영화 요일이잖아요. 그래서 화요일마다 영화 한편 보고 제가 느꼈던 거랑 생각했던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시간입니다.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세상이 아름답잖아요. 저랑 생각이 다르면 그냥 화나지 마시고 저 아래에 댓글 남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영화 아직 못 보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 절대 보지 마세요. 시작해볼까요? 오늘은 본 영화는 Any day now. 네, Any Day Now입니다. 저번 주가 추천으로 왔는데, 아까 봤어요. 근데 되게 재밌어서 이거를 꼭 리뷰하고 싶었어요.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. 왜냐면 그 스토리는 두 주인공이 남자인데, 사랑에 빠지고, 어떤 그병 다운 병 있잖아요. 다운 샌드롬이라는 병인데 그 애기 그게 같이 키우고 싶은데 그게 뭐 사람들이 게이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법적으로 이렇게 그 영화 내내 법적으로 싸우는데 되게 답답했어요. 왜냐면 되게 좋은 패밀리, 좋은 가족이 이지만 그 다른 사람들 그 뭐지? 개방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아기 그애그그 아이를 못 키우게 해요. 그리고 그 아기는 진짜 불쌍해요. 왜냐면 자기 병에다가 병 가진 거에다가 엄마를 되게 못 만났어요. 그 엄마는 뭐 마약도 하고 되게 나쁜 사람인데, 네. 그래서 되게 답답했어요. 영화 내내. 답답한 영화였어요. 해피엔딩 아니잖아요. 그 아이가 결국에, 집에 떠나서 3일 동안 집을 찾고 그냥 죽게 됐어요. 이렇게 끝났는데 되게 슬펐어요. 왜냐면 그 여러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좀 생각하는 거는 되게 그런 그 게이나 뭐 레즈비언 있잖아요. 그런 사람 뭐지? 그 뭐지? 세상에서 항상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discrimination 받는 사람. 뭐, 옛날에는 흑인이었고, 뭐, 아직까지 그 피부 색깔 때문에,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.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. 뭐, 만약에, 프랑스거나 한국이거나 다 있어요. 조금 더 살기는 힘들고 그게 똑같아요. 뭐 게이, 레즈비언, 흑인, 백인 뭐다
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다 똑같대. 다 결국에 다 사람인데,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. 왜냐면 이런 그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것을 조금 깨달았어요. 이 영화 보면서. 그래서 저는 되게 약간 되게 히피 스타일이에요. 저는 약간 peace and love, like 다 사람들 다 좋아하고 어차피 다 나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람들 달라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야 올바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꽤 많아요. 그래서 네, 좀 그런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좋겠어요. 왜냐면 그두 사람이 뭐한 여자 한 남자인데도 남자 남자인데도 여자 여자인데도 다 똑같아요. 결국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되게 깊은 얘기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거 조금 네 저는 다 똑같이 보고 내 친구들 중에 되게 게이들도 많고 그리고 레즈비언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좀 싫어요. 그리고 레즈비언도 그 단어는 싫어요. 왜냐면 그게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런 느낌? 그래서 싫어요. 왜냐면 나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. 왜냐면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항상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살아요. 되게 힘들어요. 그냥 결국에는 다 사람인데 꼭 이거를 이런 단어 붙여야 되느냐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. 네. 아, 미안해요. 저번 주는 동영상 못 올렸는데, 아, 이번 주는 사실은 저번 주 찍는 동영상인데, 그때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올려고 했었는데, 이게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,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서 되게 답답했어요. 표현을 잘 못했어요. 그래서 좀이 동영상은 조금 이해 못하시거나 좀 그때는 되게 답답하고 표현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 통해 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답답하고 제가 이 영화 보고 나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뭐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흑인이나 뭐 이런 차별 같은 것도 생각했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,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. 어차피 세상에서 프랑스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그게는 피부 색깔이나, 취향이나 그런 상관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네.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. 아무튼 미안해요. 이 동영상 잘못 찍어서 누구든 보면 좋겠고요.
정말 누구든. 네. 자기를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게더 좋아요. 다음 주 어떤 영화 볼까요? 꼭 추천해 주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좀 써주세요. 이 영화를 좋아하시면 좋아요 눌러요. 아니면 이 동영상 좋아하면 좋아요 눌러요. 영화 좋아하면 좋아요 눌러요. 구독 안 했으면 구독해 주세요. 그럼 저는 알바 가야 돼요. 바이. 무아.